다낭 국제공항 유일한 라운지인 오키드 라운지 이용한 후기를 리뷰해 볼게요. 24시간 운영되는 곳으로 공항 내 동서쪽 각각 한 개씩 위치하고 있어요. 이용 요금은 12세 이상 27불로 이용 시간은 3시간이고 30분 추가 시 1인당 5불씩 추가 요금 있어요. 라운지 내부는 그리 넓지 않았지만 라운지 초입에는 쉴 수 있는 푹신한 소파와 컴퓨터와 프린트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요. 식사를 할 수 있는 테이블은 2인석으로 좁은 편이고 편의 시설로는 안마 의자와 화장실, 샤워실, 그리고 흡연실 등도 있어요. 푸드 코너는 화려하거나 넓지 않았지만 이것저것 먹어보니 퀄리티가 나쁘지 않았고 음식들도 꽤 훌륭했어요. 비어있는 음식은 바로바로 채워놔 주셔서 좋았어요. 샐러드 코너는 다양한 디저트류와 함께 있고 신선한 야채와 과일 등이 푸짐하게 진열되어 있네요. 쌀국수와 한국인의 사랑 컵라면, 여러가지 튀긴 음식들과 티코너, 커피 맥주를 비롯해서 음료 등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여러가지를 맛보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이거 괜찮더라고요. 이건 세수 소스 좀 풀어줘야 돼요. 땅콩. 쌀국수와 샐러드, 딤섬, 와인까지 다양하게 조금씩 가져왔는데 이제 한번 맛을 볼까요? 진실. 호박사도 진짜 맛있어. 아, 그래? 이거 진짜 호텔이야? 이거 호텔급이야. 그리고 대한항공 칼라운지 거기보다 100번 나아요. 와, 대박. 아니, 대한항공 칼라운지도 하얏트 호텔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라고 그랬거든? 일단 호박스푼 이게 더 맛있어. 거긴 호박스푼도 없었어. 진짜 돈이 안 아까워. 칠리인데 약간, 칠리 약간 동남아풍 뭐 섞었어. 칠리랑 뭐 섞었어. 근데 와인 한 조합이 뭐 일단 언니가 진짜 1차적으로 좀 갔다가 먹은 전에는 음식이 뭐 자극적이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뭐 과일이나 야채 같은 것도 신선하고 뭐 와인도 나쁘지 않고 훌륭해. 솔직히 개인적인 견해로는 대한항공 칼라운지보다 나아. 그러니까 한국인들 입맛에 잘 맞는 것 같아.